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정광훈 목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 전 목사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난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에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언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오늘 정오까지 전국에 걸쳐서 총 315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였고요.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의 확진 판정까지 나왔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이 경북 안동의료원 이송을 앞두고 도주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여론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정광훈 목사의 양성 판정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어제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으며 교회 관련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적이 없고 교회 관련 조사 대상 명단에 대해서 허위 제출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 생방송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이런 당국의 발표 내용이 다 허위라는 입장이고 형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 기자회견이 있은 후에 정광훈 목사의 양성 판정이 나와서 교회 측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CHTV에서는 정광훈 목사 확진 판정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 측과 연락을 시도해 보았는데 통화는 하지 못했고요. 대신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메시지는 감염병 환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광훈 목사님 이미 언론에 의해서 감염 사실이 전 국민에게 다 알려지는 등 정보가 모두 공개가 됐죠. 그리고 이태원 게이클럽 확진자를 비롯해서 다른 확진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일절 공개하지 않았던 방역당국이 교회에 대해서는요 어떤 교회 실명을 언급하면서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영등포구 여기도 보아도 없습니다. 여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없고요. 뭐 천안시에서도 확진자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없어요. 뭐 개인적인 정보는 근데 여기 보면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 나오죠? 여기도 하나 밝혀놨네요. 중랑 노인복지관 여기 하나 딱 이렇게 다른 여기 사랑제일교회 또 나오고요. 사랑제일교회 뭐 이렇게 분명히 저희에게 질병 관리본부 측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 보면은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직장명 같은 교회에 대해서는 왜 공개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강훈 목사 확진과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 측과 연락을 해보았는데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도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신 이제 정강훈 목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일반 병원에 많이 다니시는데 일반 병원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만 지금 밝혀져 있고 다른 정보들은 특별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저희 CHTV에서는 이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